계속 몬테카를로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한 적분을 이제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적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제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고 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럴 때 구간 A, 구간 B 사이 아래에 요 도형의 면적을 구하시오. 이게 바로 이제 적분이죠. 자, 그 면적은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걸 계산하는 문제인데, 자, 뭐 편의상 이 앞에 구간의 넓이를 나누겠어요. 이거는 뭐 그냥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는 거니까 이건 이런 추가적인 작업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 이 적분을 이제 몬테카를로로 하는 이제 스텝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면, 자, 제일 처음에 랜덤 넘버를 하나를 고를 거예요. 우리 어저께 이 파이를 계산할 때 랜덤하게 점을 하나 찍었잖아요. x좌표, y좌표를 선택해서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랜덤 넘버를 하나를 뽑는데, 단 제한 조건은 뭐냐면 그 랜덤 넘버가 그 랜덤 넘버를 A와 B 사이에서 그 유니폼 분포를 갖게. 중요한 게 이제 유니폼 분포. 어느 한 곳에 치중되지 않고 A와 B 사이에 골고루 분포하는, 무작위적으로 뽑는다,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가 이런 랜덤 넘버를 기술할 때는 그 랜덤 넘버의 성질을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기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말을 이제 식으로 바꿔 써보면은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가 이제 x축이고 그 확률 밀도 함수가 px다. 그러면은 자, 여기는 이제 1 나누기 b 빼기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보다 작거나 그다음 b보다 큰 그런 x가 선택될 확률은 0이고 a와 b 사이에 선택될 확률은 다 똑같다. 근데 이제 확률을 다 합하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저 확률 밀도 함수 값은 1 나누기 b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뽑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x는 이제 랜덤 넘버예요. 확률이 딱 주어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뽑힌 그런 랜덤 넘버를 가지고 이 함수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 거죠. 함수가 적분하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건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몬테카를로 스텝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자, 랜덤 넘버 하나를 던져서 그 랜덤 넘버 하나를 이제 뽑았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이런 걸 물어볼게요. 퀘스천은 뭐냐면 자, y의 평균값은 얼마겠는가? y의 평균값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x를 랜덤 넘버를 내가 선택했고 그 랜덤 넘버를 이용해서 어떤 y라는 양을 계산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y의 평균값. 즉 얘기는 뭐냐면 이걸 x를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이런 실험을 여러 번 빨간색으로 박스로 이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면
그때 나오는 y 값들을 쭉 평균을 냈을 때 얼마가 되겠는가?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평균 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y의 평균 값은 자, 확률 이론에서 평균 값이란 건 뭐예요? 평균 값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도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거죠. 그 시도한 가능성이 다 뭐예요? x 가능한 모든 x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평균값이라는 것은 확률 곱하기 그 다음에 내가 그 확률 변수를 가지고 계산하고 싶은 물리량 물리량 여기서 뭐 꼭 물리리 필요는 없고 아무튼 계산하고 싶은 양 그 계산하고 싶은 양이 fx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평균값의 수학적인 평균값의 정의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x라는 랜덤 넘버를 어떻게 뽑기로 했냐면 저렇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뽑기로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적분은 a에서부터 b까지만 하면 되고 거기서 유니폼 분포니까 b 빼기 a분의 1 상수 그 다음에 fx dx 아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름 아닌 내가 원래 계산하고 싶은 이 적분값이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내가 이 적분을 그냥 그야말로 확률의 평균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A와 B 사이에 아무런 랜덤 넘버 하나를 딱 뽑으면 돼. 그 랜덤 넘버 하나를 뽑아서 거기서 Y값이 얼마냐 그걸 계산하면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작업을 여러 번 수행을 하면 여러 번 수행해서 평균값을 구하면 그 평균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저 내가 구하고 싶은 A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수행한다. 그 여러 번 수행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독립 시행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또 독립 시행이 되는 거야. 이 점을 여러 번 뽑아. 네. n번 뽑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뽑아서 이렇게 그 평균을 내면 그때 평균이 그 평균 값이 뭐가 된다? A 내가 계산하고 싶은 저 그거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겠죠 그 통계적인 오차가 얼마가 된다 루트 n분의 여기 어떤 뭐 상수 여기 C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을 사용하면 이 적분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냥 단순하게 구간 안에 있는 모든 그 x값을 다 골고루 샘플링을 해서 거기서 함수값만 다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로 어제 이제 파이를 구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파이를 한번 구해보겠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생각할 거냐면 여기가 x축이고 1, 0, 1 여기가 y축이고 함수를 어떤 함수를 생각할 거냐면 루트 1 빼기 x 제곱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원의 넓이의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요 안에 면적이 얼마가 된다? 이거 4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 함수의 적분이 4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데 진짜 그게 4분의 파이가 되는지를 한번 코딩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몬테카를로를 이용한 적분을 한번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런 거 데이터를 보여줄 때 이 주피터 노트북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할 것은 이제 여기 보여드린 이 적분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적분하고 싶어서 여기는 이제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애들하고 하나 차이점 뭐냐면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꼭 이런 요 매직 커맨드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를 써줘야 돼요. 자, 이제 실제 코딩을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저 함수를 이제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네요. 저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저기 정의가 있는 대로 그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몬테카를로 얘를 이제 해야 되겠죠. 몬테카를로 run
몬테칼로런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점을 몇 번을 찍을 것인가? 점, 그 샘플 숫자, 그걸 내가 그냥 n 샘플즈라고 할게요. 총 몇 개의 샘플이 들어가는가? 그러면 자, 여기서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샘플즈만큼 반복한다는 얘기겠죠. 그 루프 동안 제일 처음에 뭘 하라고 했냐면 랜덤 넘버를 하나 고르라고 했어요. 여기서 랜덤 넘버를 내가 0에서부터 요 1까지 고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자, 이렇게 하면 랜덤 넘버를 딱 준다고 했어요. 0에서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뭘 계산하면 되느냐? 함수값을 계산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my function에다가 x를 대입해서 y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쭉 평균을 내면 그게 바로 적분값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평균값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average를 여기다 해주고요. 여기다 그러면 여기다 y를 계속 더해 나간다. 더해 나가고 누구를 이제 return 해주느냐? 여기 나누기 평균이니까 이제 전 샘플 개수로 다 나눠줘야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몬테카를로 계산한 거예요. 샘플링을 네, 그 횟수를 지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셀 넘어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MC run 100번 랜덤 넘버 100번 던져서 파이 값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에러가 나왔네. 아 여기 함수가 my fun이 아니라 my function 해서 보니까 자 정확한 값은 3.14 어쩌고저쩌고인데 얘는 3. 이렇게 나왔죠. 그 에러가 바로 statistical error라고 불렀죠. 이 코드는 그 효율적인 코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가장 핵심적인 몬테카로 할 때는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핵심 루프라고 코어 루프라고 부르는데 그 코어 루프에 여기 포문이 사용되고 있네요. 파이썬에서 포문은 엄청나게 느린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쟤를 개선하기 위해서 numpy를 고려한 그런 좀 더 이제 개선된 코드를 이제 여기다 쓰겠어요. 자, 여기는 for loop을 돌면서 계속 랜덤 넘버를 불렀는데 그러면 한 큐에 부를 수 있다라고 했죠. 어떻게? 자, 여기다가 samples만큼 그러면 이제 얘가 numpy에서 관리해 주는 1차원 array가 생성이 되는 거죠. 동시에 그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럼 100개의 랜덤 넘버를 얘가 한꺼번에 다 이제 불렀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써놓고 합시다. 100. 함수 정의할 때 이렇게 하면 요 변수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가 100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다른 값을 지정하면 100이 아니라 그 지정된 값으로 하는 거고요. 디폴트 값을 이제 지정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 놓고 여기다가 y는 뭐라고 해주면 되냐면 저 함수를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함수를 사용하지도 말고 4 곱하기 np sqrt 자 numpy에서는 numpy array의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그 array에다 막 숫자를 더하고 곱하고 뭐 어떤 연산을 해도 그게 전부 다 컴포넌트별로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컴포넌트별로 해서 각각 컴포넌트로 이 array를 이렇게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y라고 그래 놓고 여기다가 return y. 이거였던가 y 점 파이썬을 쓴지 오래되지 않아서 좀 헷갈려 아마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땅 하고 그러면 mc run np 100만 한번 돌려봅시다. 100만을 딱 돌리면 그냥 누르자마자 답이 나오죠. 자,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이제 이 time it 하면 뒤에 실행하는 커맨드가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가 표시를 해줘요. 그럼 이걸 딱 치면,
내가 한 10번이나 한 100번 정도를 지가 나름대로 해서 이거 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만가를 제가 이제 계산을 보여줘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나는 이거 한번 계산하라고 시켰는데 그걸 지가 100번 계산을 한 다음에 100번 계산한 다음에 한번 수행할 때마다 평균 15.3ms. 그러니까 0. 이게 얼마야? 0.015초 걸린다는 얘기죠. 자, 얘를 이 넘피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for 룹을 했을 때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이 100만. 자, 이거는 이제 넘피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한번 계산하는데 1초나 걸리네요. 1초. 그럼 이제 여기랑 비교해 보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00배쯤 된 건가요?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뭘 하실 때 파이썬에서는 이제 for 룹은 되도록이면은 쓰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예가 되고요. 통계적인 에러 값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제처럼 이런 하나의 독립적인 몬테카를로 실험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그 결과들의 평균 값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야 되겠죠. 이제 그걸 계산해 주는 거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파이의 MC의 평균 몬테카를로의 평균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계산하는데, 몬테칼로 한번할 때마다 점을 100개씩 찍어라.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만번 해라. 자, 쟤는 이제 디폴트 값이고 나중에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MC 리절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어레이를 하나 만들고, 이제 룹을 돌려야 되겠죠. 만 번을 돌려, 몬테칼로 실험을 만 번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다가 그 결과를 여기다 그저 어레이에다가 이제 리스트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어떤 결과냐? np를 사용해서 numpy를 사용한 것부터 자, 저 샘플 점을 100개 찍는 그 몬테카롤 해서 그 결과를 찾은 다음에 저기 이 어레이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만번 실험이 다 끝났어요. 만번다 실험이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쟤를 numpy 어레이로 전환을 해줄게요. 네, numpy array로 전환을 한 이유는 numpy array로 전환을 하면 걔네들의 평균 값과 그다음에 표준 편차를 numpy에 이미 정의된 내장 함수를 쓸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average 하면 요 array에 있는 것들의 그 평균 값을 계산한다는 얘기고, std 하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서 이 어레이 만 번에 실험한 그 결과의 표준 편차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얘를 전체를 한번 에러가 없기를 바라고요. 리턴이죠. 리턴. 그래서 MC mean 자, 그냥 디폴트 값으로 한번 계산해 봤더니 100개를 점을 찍는 실험을 하면 걔네들의 결과는 대략 3.14 어쩌고저쩌고인데 요 결과에는 에러 크기가 요 정도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거를 뭐, 만 개로 돌려봅시다. 만 개. 샘플의 개수를 점 찍는 걸 100개에서 만 개로 했어요. 같이 비교를 해야 되겠네. 보시면 이제 평균 값은 이제 대동소이한데 이게 에러의 값이 여기는 0.0, 대략 0.1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에러의 값이 0.01. 그러니까 이 유효수치가 하나 더 증가했죠. 점의 개수가 만 개로 증가하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100만 개 하면 아마도 유효 숫자가 한 개가 더 증가할 거예요. 아, 이 거꾸로 했네. 자, 여기가 점의 개수였잖아요. 점의 개수 여기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엉뚱한 걸 증가시켰네요. 그러면 계산이 조금 오래 걸리네요. 아까 요거 하나 하는데 0.01초가 걸렸잖아요. 그럼 여기 100초, 그러니까 1분쯤 걸리는 거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에러를 분석할 수 있고, 어제는 이제 이거 그래프까지 그리는 거 했는데, 그래프 그리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십시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수업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결과가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표준 편차가, 여긴 0.08, 여긴 0.008, 여기는 0.0008. 진짜 뭐, 거짓말로 미리 짜고 하는 것처럼, 에러가 10분의 1씩 줄어들고 있죠? 근데 점을 100배를 더 찍으면, 몬테카를로는 10배 더 정확해진다.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비효율적인 코드니까 보실 필요가 없고, 요게 바로 이제,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몬테카를로 적분 코드가 되겠어요. 요기에다 이제 함수만 좀 복잡한 함수를 집어넣어주면, 요 자리에다.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복잡한 함수도 이제 적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